안녕하세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간호지원과 이송반에서 근무하는 정태정입니다. 2011년도에 병원에 입사하여 현재 이송반 근무는 3년 차입니다. 간호지원과 이송반은 25명의 원무직, 간호직 선생님들이 대의, 이브닝으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송반은 검사, 수술 등을 위한 환자 이송 전담 인력으로서 입원하신 환자분들을 베드, 카, 휠체어, 도보 등 방법으로 병원 내 병실, 검사실, 수술실 등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최전선에서 환자분들을 안심시키고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 드릴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에게 이송이 필요한 경우 병동이나 검사실에서 환자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 이송 수단, 준비물 등을 전상으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 전산 업무 담당 이송 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각 동선에 계시는 이송 선생님께 콜폰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께서 계시는 위치로 가서 환자분에게 성함, 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환자 팔찌를 확인하고 목적지로 환자분을 안전하게 모시면 이송 업무가 완료됩니다. 환자 확인이 최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환자와 이송 직원 본인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송 업무를 혼자 하다 보니 가끔 보호자분들께서 도와주신다는 좋은 마음에 카 가까이 다가와서 같이 밀거나 당기다가 발을 찢는다든지 손을 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안전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송 업무를 했을 때는 병원이 넓다 보니 목적지를 찾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환자분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송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원내를 돌아다니며 길을 익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콜이 뜨면 최적의 동선이 바로 떠오른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은 코로나 팬데믹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를 했던 것인데요. 마스크와 방호복으로 인해 숨쉬기가 힘들고 더워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환자분들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피로가 싹 가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송 업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송반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세심한 주의력입니다.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송 수단의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이송 업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자 이송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항상 체력을 관리하고 유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나 가장 힘든 시간에 저희를 만나게 되는데요. 최대한 환자분들의 컨디션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송하겠습니다. 응급 상황 대처 교육까지 받은 전문 인력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상 기분 좋게 다녀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이었으면 좋겠고요.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행복한 병원이 되는 것에 저희 이송반 직원들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